그동안 사실 2019년도에 뭐 한일 무역 분쟁이 심각하면서 소부장 관련주를 굉장히 작년까지만 해도 주목을 받았는데 요즘에 많이 소외가 되어 있었어요. 저도 깜빡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수익률이 좋았다면서요, 전문가님? 네, 뭐 아마 신규 상장하고 좀 움직였던 종목군들 뭐 대부분이 60% 이상대로 일단 수익은 났었던. 물론 네. 그 이후에 이제 흐름들은 신규 상장주이다 보니까 좀 뭐 조정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도 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좋은 수익률이 좀 나와줬었다라고 네.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대표적으로 이따가도 뭐 말씀드리겠지만 넥스틴이라는 종목이 가장 큰 좀 수익률을 냈었는데요. 아무래도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뭐 일단은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이 계속적으로 이제 전방 산업들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. 그에 따른 이제 수혜가 이 소부장 기업들로 좀 넘어갈 수 있는 것과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뭐 수출 규제라든지 이런 국산화에 대한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좀 움직이고 있고 기존에는 뭐 특히나 뭐 불화수소나 이런 부분들로 좀 얘기를 드리면은 과거 이제 일본에 굉장히 좀 이 의존도가 높았잖아요. 그랬을 때 굉장히 좀 불이익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 뭐 대표적인 뭐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이 이제 소부장 기업들에 좀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움직임도 나왔고요. 또 정부에서도 좀 비슷한 흐름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. 뭐 일단 정부에서도 소부장 2.0 전략을 좀 추진을 하면서 2조 5천억 원을 좀 투자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. 그다음에 이제 좀 으뜸 기업에 대해서는 또 R&D 또 지원금을 또 굉장히 좀 크게 또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 개발 사실 좀 이렇게 소부장이나 이런 쪽에서도 기술 개발하는 데 좀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.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부의 지원으로 하게 된다라면은 뭐 자연스럽게 회계적인 부분에서도 좀 좋게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 또 그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기술력을 또 인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으로 봤을 때 좀 이슈가 지속적으로 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전방 산업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이제 빅사이클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. 특히나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좀 큰 빅사이클이 오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저도 생각은 좀 비슷합니다. 반도체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전방 산업들이 계속 호조인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뭐 최근에 원자재라든지 이런 물동량의 흐름들만 보더라도 경제 회복은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거든요. 그런 움직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는 좀 지속적으로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. 또 패스트트랙으로 이제 하게 됐을 때는 뭐 사실 상장일수도 이제 45일에서 30일로 좀 줄은 부분이 있고요. 뭐 이제 회사 등급도 뭐 이제 AA 등급이어야 되는데 뭐 A만 받아도 좀 될 수 있는 그런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좀 허들이 낮아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대부분의 좀 신규 상장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초반에 좀 많이 오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소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방이나 이런 좀 미래 산업이 기대가 되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보시되 신규 상장주는 6개월 동안에는 뭐 보유회수 물량이라든지 뭐 각각의 이슈들이 이벤트들이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또 급등량이 좀 심합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쪽에 트레이딩 쪽으로도 좀 잘하시는 분들이면은 이제 패스트트랙 관련된 종목군들 보셔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이제 과거부터 뭐 계속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SK 머티리얼즈나 뭐 원익 IPS 뭐 이런 솔브레인 이런 소부장 관련된 대표적인 종목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오히려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는 좀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.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소부장 패스트트랙 제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소부장 관련주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지 전문가님이 또 압축적으로 짚어주셨습니다. 이러한 종목들도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랄게요. 자, 벌써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데 오늘 여기까지 새빨간 이슈들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. 정다리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